자,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모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또 만들었습니다. 바로 밀리터리 이슈 메이커라는 코너인데요. 네. 따끈따끈한 이슈가 터지는 것들을 저희가 제대로 해설을 해가지고 네. 시청자분들께 신속하게 전달하는 코너로 새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기존 뉴스를 좀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 코너를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 뉴스는 계속 쏟아지는데 예, 뭐 수도 없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다 예. 일일이 챙겨보지 않고서는 뭐가 이렇게 흘러가는지도 잘 이렇게 파악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좀 흥미가 가는 것들을 이렇게 추출을 해서 또 그 안에 있는 맥락들을 좀 살펴보고 그래서 이게 의미가 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레드백이죠. 레드백 사업. 그렇습니다. 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지금 기사에서는 23조 정도 예, 되는 금액으로 예. 이 호주 장갑차 사업의 한화가 매우 유력하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기사가 들어왔죠. 이게 23조 원이면 큰 규모인데 네네. 다만 이제 그 숫자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니까 좀 줄어들었죠. 기존에 뭐 450대라고 했는데 450대, 400대라고 얘기했는데 예. 축소돼서 300대.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3월달에 이제 기사화된 걸 보면은 그것도 금액은 약 23조. 23조.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유력해졌다. 그 비교 시험 평가를 해보니까 가성비가 우리게 대한민국 것이 더 좋다. 아, 독일 링스 장갑차에 비해서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획득 가격 대비 성능이 어느 정도 좋느냐 그걸 다 따져본 거겠죠. 네네.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장갑차 판매하는데 23조다. 이 금액이 나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금액이 뭐 보통 금액이 아닌데. 예. 그래서 저도 좀 믿기지가 않는데 이 어쨌든 이 호주의 그 이 시험 평가한 호주의 국방부에서 이제 국방 전략 검토 보고서를 네. 호주 내각 행정부의 이제 내각. 예. 전체 회의가 있나 봐요. 거기다 제출을 네네. 했답니다. 지난달에. 지난달 2월 14일에. 14일 날 예. 두 기종을 놓고 이제 비교 평가를 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레드백이 좀 더 우수하다. 우수하다. 예, 그렇게까지 이제 밖으로 흘러나온 얘기가.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밝혀지고 나서는 이제 우리 국내 언론사에서 좀 이렇게 그동안 이제 자주포 뭐 전체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 레드백 얘기가 이제 하나 이제 나온 거죠. 네. 아, 이것도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게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러면 이제 또 나머지 신문기사들을 또 검색을 해보니까 또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은 이 최종 시험 평가를 마쳤다. 마쳤는데 그 우선 그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앞두고도 있고 그리고 네네. 이제 그거를 6월 말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표현은 6월 말이겠죠. 6월 말이죠. 네, 6월 말까지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어떤 요식행이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뭐 계약까지 가려면은 많은 또 중간 그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다만 계약 여부는 네네. 호주 내가 국가 안보 위원회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위가 있는 거죠. 네네. 거기서 다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고 과연 이걸 먼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작년에 그 신임 그 총리가 새로 네. 이제 선출된 총리가 네. 우선순위들을 다 조정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좀 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좀 뭐 멀리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언급을 했던 게 장갑차였어요. 그렇군요. 네, 그나마 지금 이런 뉴스가 지금 사업이 살아있던 뉴스가 다행인데 네. 최초의 그 신임 총리가 들었자마자 언급을 했다는 게 좀 앤서니 총리. 네, 좀 그게 좀 불안한 그 좀 여지가 남아 있긴 하죠. 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이제 더 두고 봐야 되는 좀 잠재적인 그 시간이 남아 있긴 하죠. 한 4개월 정도. 네네. 네. 그런데 이 레드백이 지난 네. 2021년 10월에 호주 육군의 이 최첨단 궤도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의 최종 시험 평가를 마쳤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 벌써 2023년이에요. 네. 한동안 굉장히 언론에서 막 일으켰다가 또 한동안 또 굉장히 조용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여름 이제 7월을 기준으로 해서 폴란드에 갑작스러운 이제 우리 수주 발주 터졌죠. F-50 자주포 전차. 그리고 이제 조금 거기에 좀 가려져서 그 공격 무기의 또 좀 가장 그 핵심인 네. 다연장 로켓포. 그게 이제 천무죠. 그렇게 해서 여러 종류가 이제 거론됐는데 다 이게 또 한국군이 사용하는 거고. 네. 근데 레드백은 또 상대적으로 이 유럽에서는 아마드 퍼스널 캐리어가 있고 IFV 두 종류가 있는데 특히 네. 이 IFV가 그동안에 유럽 방산업체들이 골고루 오랜 기간 80년대부터 꾸준히 제품들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 그 대테러 전쟁 기간 동안에도 발주가 됐었고 수출도 네. 됐었고 그래서 이게 좀
급한 상황이 아니죠. 물론 이제 폴란드가 지금 보르슈기라고 이제 자기 자체 개발한 거를 이제 또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 네. 한국의 K9 그 자주포 차대를 좀 그 개량해서 개조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장갑차는 소요 우선 소요에서 좀 밀려 있죠. 그래서 장갑차를 우크라이나 군한테 이제 제공하는 것들이 몇 종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뭐 이거는 좀 넓게 분산이 돼 있고 회사들이 제작하는 회사들이 유럽에 아직도 많이 살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호주는 호주군은 아시다시피 베트남 전 때부터 도입한 M123 APC 네. 아머드 퍼스널 캐리어 보병 수송 장갑차 네.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 운영 연한 물론 중간에 개조 개량 뭐 이렇게 손 좀 보고 했는데. 벌써 이게 뭐 50년이 넘었죠. 이런 도입을 한 그 기간이 아무리 그 개량하고 개조하고 정비를 잘해도 네. 그래서 결국 이번에는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이제 결정됐는데 그 이쪽 오세아니아 호주 군에 이슈가 돼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옆에 있는 이제 뉴질랜드 군은 또 이제 차륜형 장갑차가 중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슈는 호주에만 집중돼 있었고 유럽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덜 등한시하고 뭐 보르슈 같은 게 등장했었고. 그래서 호주군에만 지금 사업이 집중되고 있죠, 이 사업은. 그런데 대표님께서 항상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 자국에서 만든 무기라고 하지만 자국에서 선택하지 않은 무기, 그것이 바로 레드백인데 이런 무기를 해외에서 도입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시지 않았습니까? 했었는데 이제 K9 자주포를 이제 계약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들여다보니까 빠른 생산,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이 협조를 잘 해주기 때문에 기술 이전 문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레드백을 자국화 시키려고 하는 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대량 양산에 300대 규모로 축소되었지만은 거기에 부합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수출 시장에 나설 수 있죠. 어떤 새로운 그동안 판매를 안 해본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국화시키려고 예, 완전히 이제 받아들여서 자기 거를 물건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그런 네. 생각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채택했던 안 했던 간에 우리 한국군이 근데 물론 이제 K21이 레드백이 어떤 기반이 되는 어떤 그 발전 과정에 있었던 장비는 맞아요. 근데 외형상은 완전히 바뀌었지만은 네네. 그래서 뭐 향후에 한국군이 이제 호주가 또 대량 발주를 하게 되면은 거꾸로 네. 우리도 뭐 채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APC 보병 수송 장갑차는 거의 지금 2,000대 그리고 이 IFV 보병 전투차는 400여 대예요. K21이죠. 네네. 그럼 이 APC 보병 수송 장갑차 2,000대나 되는데 이게 굉장히 노후화되지 않았습니까? 오래됐죠. 뭐 연식에 따라서 그 좀 교체를 해야 될 대상들이 나오고 있죠 현재. 그럼 이 한국군도 이 보병용 수송 장갑차 이거를 레드백으로 대체할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일부 대체 가능하죠. 일부. 물론 이제 예산에 어떻게 우선순위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를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이제 호주가 결정을 해서 우리 것을 이제 결정을 해서 네. 양산 체제를 구축해서 어느 정도 초도 양산품들을 이제 운영을 해보고 그것을 지켜보다가 네네. 그러면 이제 향후에 우리 K100 장갑차 APC 네. 그 대체 소요가 뭐 전부 다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일부는 그 우리 차륜형 장갑차가 또 대체하고 있죠. 뭐 도심지 중심의 전투용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야전에서는 또 궤도형 장갑차를 또 교체해야 되는 또 어떤 그 발주 네. 그 소요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K21이 대체 K21을 완전히 그걸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부 기동 7기동 군단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일부 네네. 도입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밀리터리 이슈 메이커 바로 오늘 23조 원어치 호주 장갑차 사업에 하나가 유력하다는 기사를 가지고 네. 저희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될까요? 일단은 기다려봐야죠. 6월 말까지는. 6월 말까지 기다려보고 그때 아마 이제 뭐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올 거는 같아요. 6월이라. 네, 6월 말. 예. 자, 그런데 뭐 언론인이 유튜브 상에서 네. 마치 지금 호주 장갑차 사업자의 하나가 된 것처럼 또 잭팟을 터뜨린 것처럼 이렇게 또 표현들을 하니까 네. 아 이거 이러다가 또 나중에 김치국 마시는 게 아니냐 저는 또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뭐 그때 가서 이제 슬그머니 내려야 되겠죠. 아니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걸 이제 해설을 하고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신문사도 마찬가지고 네. 뭐 그렇게 뭐 나쁘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과대 포장을 하는 경우 있죠. 그것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적당한 선에서 좀 해설을 해주고 얘기를 하면은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네. 생각할 때는 너무 국뽕에 심취하면 안 된다. 네. 하나의 뭐 지금 트렌드죠. 뭐 지금의 어떤 유행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유튜브 상에서. 예.
자, 아무튼 믿고 보는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 여기까지 새로운 코너 밀리터리 이슈 메이커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바로 따끈따끈하게 올라오는 기사를 가지고 네. 또 안 대표님과 함께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한국 최대의 밀리터리 잡지사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과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